손혜심입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지금 여기 우리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정말 기술적이거나 테크닉적인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저의 진심을 담아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푸른 빛을 배경으로 한 저의 자화상에서는 이 우주 안에, 푸른 우주 안에 제가 아주 작은 존재이고 그 안에서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의 자화상을 담아봤고요. 많은 정물들에 펼쳐져 있는 주제 속에서 예쁘고 강렬한 반짝반짝거리는 컬러로서 그 순간순간의 행복의 색깔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강렬한 색채의 배치와 안정된 구도를 통해서 회화적인 공간을 확대했고요. 아울러 부드러운 붓작업을 통해서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을 많이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풍경, 정물, 인물 모든 이제 파트 부분 없이 작품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봐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그렸느냐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정물인지 풍경인지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색으로 칼라칼라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작가 의도입니다. 등대에서는 등대마다 주는 색깔의 길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등대의 길을 안내하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앞에 다가설 때에 행복함이 느껴지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